자,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물방에 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다른 컨셉, 이렇게 할 거면 물방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컨셉으로 왔거든요. 제가 얼른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이구나. 여기는 지금 다 음식인 거예요? 지하는? 아, 창고도 쓸 수 있어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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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보니까. 오. 여기도 창고인데요, 지금? 오. 와, 대박이다. 정말 이게 뭐 준비하신 게 아니라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예. 인위적인 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안 오고 혼자 관리한 데다 보니까 그냥 와... 이렇게 지내는데 치울 거예요, 말로만 일단. 저 벽지 있는 저거 인테리어 아니에요? 저 곰팡이가 아니라? 아, 순수 곰팡이. 와. 예. 지나갈 수 없어. 와, 이게. 인테리어 같아요. 이 정도 곰팡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대박이다. 네. 여기 가운데 밑에 이게 습도인데 지금 88% 나왔어요. 습도 88%. 선풍기가 있어서? 예, 선풍기를 틀면? 틀면은 저기 네. 이쪽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기, 오, 들어가네요? 네.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시면.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요? 드르르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면 네. 격전 소리가 나요. 점점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못 틀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 그러네. 이거 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습기를 갖다 놔서 이 제습기를 돌리면 그래도 아까 전에 88%였던 게 한 70m까지 떨어집니다. 4시간이나 더 탑니다. 와, 4시간 만에 제습기 물이 다 차요, 이렇게. 네. 그런데 또 있을 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금붕어들 있고 디커. 요즘은 예. 금붕어 예. 위주로 좀 사육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일단 원래 굴띠 위주로 키웠었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다 30배럭 이상 20배럭 위주로 예. 했다가 예. 금붕어 하면서 다시 부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구피 어항이 지금 금붕어한테 다 뺏기고 있고. 그러네요. 계획 있게 구매를 네.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여기 딱 물방만 봐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 없어요. 근데 이 검은 물은 뭐예요, 이런 거? 똥물 같은 거. 아, 이거 네. 저 새우도 있긴 있어요. 아, 새우가 또 있어요? 새우가 네. 지금은 무관심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새우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 이 와중에 또 새우까지 하시는구나. 네. 자, 그러면 일단 어항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지금 여기 어항이 제일 깨끗해요. 다른 데는 다 더럽고 어항 속이 제일 깨끗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꽤 되네요, 이 친구들은. 네, 중국에 있는 위안바오라는 금붕어고요. 위안바오들. 네, 금붕어 중에서는 제가 키워본 것 중에 예. 절대 무적의 금붕어입니다. 아, 왜 절대 무적이에요? 앵간해서는 아프지 않고요. 아파도 조금만 이제 치료를 해주면 금방 네. 이제 회복되는 금붕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밑에도 있네요. 알플 어항이 있었던 데다가 예. 놀 데 없어서 일단 질러놓고 같이 넣어놨는데 여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는 지금 아파요. 아. 약육해가 지금 좀 돼 있는. 얘는 2이다 그러나 좀 큰 버전이고. 네. 근데 이렇게 작은 게 그렇게 네. 고가예요, 이게? 수입품종이다 보니까 네. 친구하고 키워야 되는 종이에요. 아. 내수에서만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급도 적고 수요는 꾸준히 있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에 따라서 작은 네. 사이즈가 뭐 2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뭐 50만 원, 6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요건 한 6,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올 때 60만 원에 가져왔어요. 테라핀 퍼센이라고 합니다. 또, 아, 프라베도 있고. 이 프라베. 아주 반듯하면서. 프라베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찍어주듯이 이슈가 다 있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뭐, 새우, 구피, 금어, 고기, 빈, 디스커스 있고. 저긴 또. 저거는 그냥 방치 여왕인데, 어. 디스커스랑 테트라 종류 그냥 섞어서 놔뒀는데, 그거 보여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들어온대. 네? 다 들어온대, 이미. 근데 디커왕은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아 보이는데 디커도 얘네는 나름 제 기준에서 못다 디커예요. 이거 피존 아니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알비노 골든링 레오파드. 아, 알비노 골든링 레오파드요? 아, 네. 고가예요 이것도? 네. 작았을 때 가져온 게 마리당 30만원씩이었으니까 아, 기본적으로 일단 돈이 많으시네요. 안 많습니다. 여기도 금어 금붕어들이 천지다. 인국 금어
여긴 중국 금어요. 일단은 얼굴 좋고, 네. 몸 체형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저기도 금어도 꽤 있네요. 네, 이쪽으로. 보시겠지만 동선이 지금 조심히 다녀야 돼요. 밑에가 다 물건들이 붙어가지고. 일본 유명 브리더 유금인데 시가 제가 이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뭐 큰 유금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트레카에서 가져올 때만 40만 아래쪽 보시면 얘네들 태국 애들인데 작은 애들 보태 해서 키우고 있는 애들이고요. 옮겨줘야 되는데 걔는 내리고 일단 여기도 있고 뭐 네, 쇼분열 오란다. 쇼분열 오란다요. 걔네도 강하고 지금 색깔이도 강하고 이쪽은 이제 금붕어들인데 지금 조명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명이 습도가 높아서 전기가 나갔어요. 와. 지금 두꺼비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아침 촬영 오실 때 촬영 전에 나가가지고 여기 가서 알아서 놓치려고 모항마다 종량하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여기는 이제 이다 유금 네. 같은 부리에서 오란다에 있었던 이다 네. 유금 옆에는 그냥 난주 난주들이네요. 여기는 수컷이고 암컷이고 네. 같이 키우다가 요 놈이 하도 다 묻어 뜯어가지고 일단은 네. 격리시켜준 상태고 이쪽은 이제 태국 오란다들 태국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다른 수족관에서 사진 찍어놓은 애들 걔 여깄네 하는 것도 있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눈만 눈 쪽만 이렇게 포인트로 동글동글 안경 쓴 것처럼 약간 이렇게 네. 되는 스타일인거고 얘는 일본 건데 타코로모 오란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한중일 트리오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용안난주라고 해가지고요 눈이 튀어나와 있죠. 눈이 특이하네요. 이것도 이제 국가로 들어오는 난주인데 국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있다고 저기 수족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초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팔 때는 마리던 70만원 막 60만원 이렇게 팔았었던 건데 저는 그런 것보다 좀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밑에는 그냥 조금만 준성어 사이즈든 여기 또 일단 세자인데 네. 35cm 사이즈에 단체 사용하고 있어요. 수입 방법 여러 가지를 해봐서 먹을 좀 더 잘 자라고 이런 점을 보려고 피타도 하시네요. 피타는 통 같은 거 다이소 통이에요. 아 다이소 통에다 하시는 거예요? 다이소 통에다가 한 마리씩 피타도 지금 한 10마리 정도? 이 용품들의 용도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런 양동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물 빼는 양동이에요? 네. 근데 여러 개네요 양동이가 다. 이건 네. 이제 약육할 때 쓰다가 냅둔 거고 냅둔 거고 이거는 네. 환수할 때 네. 좀 줄을 길게 해가지고 저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동선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여기서 그냥 양동이에다가 사이폰 네. 갖다가 물 받아서 그냥 옮깁니다. 양동이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점점 노동으로 바뀌고 있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 계신 부분이 이 파란색의 이유인데 파란색 양동이는 여기서 천장에서 물이세요. 아 여기 물이세요? 천장에 여기 위에를 찍어보시면 저 위에만 좀 까맣죠? 여기 물이세요? 물이세요. 와 아니고 톡톡톡톡톡톡톡 물이세서 그래서 여기 지금 양동이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열악하다. 진짜 어항을 다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발견된 거여가지고 수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수리하려면 여기 또 이제 뭐 사다리 올리고 뭐 하고 뭐 해야 돼서 그냥 이대로 살 테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했고요. 사이폰도 이렇게 근데 물을 배수하는 데가 있어요? 물 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저기 싱크대. 아 저기가 싱크대 절로? 아 네, 싱크대 저거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구성이 수영장이 제가 늘리려고 늘린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갑자기 충동이 와가지고 수영장을 네. 사다 보니까 동일 컨셉이 별로 없어요. 다 다르네요. 규격이나 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볼탑 설치도 못했고 볼탑을 못했다고요? 네. 볼탑을 못하니까 환수할 때 여기 있고 환수 다 하면 5시간 걸립니다. 와 이거 다 하는데 5시간이 걸려요? 네. 볼탑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운영한 지가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내년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거 다 빨리 때려치우고 새로 네. 하고 싶은데 이사를 가야 돼서 그때까지만 물고기도 잘 듣고 있다가 원래 사시는 곳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방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이사를 간다 보니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루 5분 거리에 있는데 물방은 집이랑 멀어지면 사실상 관리가 다 힘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컨셉 있게 딱 했었으면 들어간 돈이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계획 없다가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와 이거 혹시 집에서도 아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 집에서 아는 거는 여기 왼쪽에 딱 여기까지 아 요 정도만 딱 이 정도 이렇게 작게 하는구나 소소하게 여기 있던 게 집에 있던 거예요. 요만큼 있던 게 집에 있던 거고 요거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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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이렇게 하시는 건 모른다는 거죠. 네 와이프가 유튜브를 보면은 와 저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네. 주치를 보려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뭐 별게 다 있어요. 이런 뭐 샘플들 구매하셨을 때 온 것 같은데 사다리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어항들 물갈이하고 하려고 했을 때 키가 작은 키가 아닌데 안 돼요. 아, 안 돼서 사다리를 숫자 될 거는 사전 다 있는데 이거 뭐 걸레도 있고 이런 거 닦으려고 쓰신 거고 이거는 땀 닦으려고 너무 닦으려고 답답한 용품들이 너무 많아. 이거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 10년 동안 누적된 거여서. 근데 이렇게 버리면 또 찾으면 또 그때 가면 또 아쉬웠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못 버리는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VG 조명도 있나요?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볼트 하나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거 못 찾겠어요. 아, 기본적으로 혹시 집에서 청소 잘 안 하시죠?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생활은 일반인보다 부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 집 청소는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물방할 정도로 부진하는 게 아닌 거죠. 아, 와, 이거 지금 용품들이고 바닥이 그냥. 아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튜브 나가고 나면 저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치울 거예요. 치우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치웠답니다. 한 번만 나중에.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꼭 치우신 후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예, 아니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치우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자연스러운 거 좋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그냥 집에 계시다가 이 정도 사이즈 늘려서 하시면 저같이 이렇게 되신 분 많을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요? 조금 가면은 안에 말고 옆에 엄청 길었거든요. 저...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나 했는데 선생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쪽에는 이제 구피인데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피들도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약간 물고기를 자세히 본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환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고 계신 부피인 거예요? 네, 이게 뭐 최초부터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네. 낙부피 갖다가 새끼 까면서 비슷한 애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만들고 있는 건데 코이 스네이크 스킨이에요. 얼굴이 빨갛네요. 코이가 원래 앞에 얼굴 쪽이 빨간 부피인데 바디가 이제 스네이크 스킨인 게 쉽게 유통된 게 없거든요. 좀 패턴 부피 좋아하다 보니까 스네이크 스킨은 약간 모자이크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뽑아보려고 이 여권에도 저런 거 하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 와중에 그게 또 구피도 만드시네요. 이게 습해가지고 막 잘 잡히진 않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나오시게 됐어요? 원래 집에서 한 10년 정도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다가요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크다 보니까 입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임차료가 싼 곳을 정해서 들어와서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죠. 싸니까 들어왔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선풍기가 키면은 엄청난 소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터질 것 같은 여기가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문 열어놓고 소가 많아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고 천장에 이제 물도 새고 많이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 같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물생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이기 싫으시면 처음부터 다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컨셉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처음에 좀 투자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힘도 덜 드실 거고 골탁 같은 거 미리 해놓으시면 이제 환수도. 저는 여기 물멍 하려고 해놨는데 물멍이 아니고 지금 엄청난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연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사 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이제 세팅을 해서 새롭게 좀 깔끔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걸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려야 아 저러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고 이제 치울 거예요. 진짜 치울 거예요. 꼭 치우신다고 제가 치운 거 인증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치울 겁니다. 이건 제 사적인 궁금함인데요. 네네. 분양 받으실 때도 고가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먹이비용, 월세라든가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사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몰라요. 분갈이 제가. 아, 일단 이 유튜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와이프가 보는 것보다 저한테서 못하고 계속 근데 이것도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쉬운 거는 그냥 아 처음부터 잘해놓고 하면 딱 좋은데 물고기를 먼저 그러니까요. 사고 그 다음에 장비를 마련하고 축양장이 없는데 어항을 사요. 그럼 축양장을 사게 돼있죠. 그렇게 해요. 아, 계획 없이? 계획 없이 계속 정말 이거 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점이 뭐세요? 한 사람한테 한 5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매일 다 할 수가 없어서 구역 나눠서 하다 보니까 월 1회씩밖에 환수를 못 하다 보니까 자동화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 했었으면 좀 더 편하게 물멍했을 텐데 보면은 물멍 없어요. 그냥 이거 빨리 해서 다 치우고 물갈아서 이러고 바로 집에 가야 됩니다. 물멍하려고 했는데 노동만 노동 아니, 눈이 아프고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는데 네. 집에서 여건이 안 돼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분들을 위협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물고기 살려다 보면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워서 딴 데다가 납품하는 거 아니야? 순수하게 집에서 못 키워서 여기서 키우는 거 경계하지 말아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사 가시면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때는 비포 애프터가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